남자분들에 가면
사람들 굉장히 많이 먹고 문남 같은 데에서 문남 층 같은 데서 지금도 거의 동네에서 예전에도 흔히 그림이 나오는 게 우리가 이렇게 닭을 몰고 다니면서 길어진 않는데 우리나라 그림은 목동이 소를 끌고 나가서 끌고 나가서 뭐 풀밭에서 소를 먹인다든지 끌고 돌아온다든지 흔히 아마 기억하실 텐데 소 잡는 데에 가서 이렇게 피리를 굽히면서 흩뜨리고 있는 돌아오는 그림들이 있는데 주로 남방에 오리를 몰고 다니면서 수십만 천백만 원씩 끌고 다니는 그림들이 있거든요. 일본은 중국 남방 굉장히 좋아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아하냐면 고기를 고추를 못하게 하면서 캐리언이나 그래서 중국 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정을 해서
제대로 내는데 저는 오리 먹고 싶은 사람들은 딴 데서도 좋지만 호남 광주에 가서 광역시에서 송정지역에서 오리 드는 교실한 수십 개 있습니다. 예. 그 오리고기하고 찰떡궁합의 재료가 앞서 들깨 말씀하셨고 대파이 말씀하셨고 미나리하고 또 겨자도 합이 잘 맞죠? 미나리, 겨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노지에서 길러서 흑색, 부추. 부추를 예. 해서 먼저 아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부채로 해서 동남에 있는 경제에다가 Thank you.